ADHD의 충실한 생존 본능. ADHD의 뇌는 생존에 포커스가 놓인 원시적인 뇌이다. 생존을 위해, 생존에 의해 살아온 뇌. 그래서 살아남는 것, 생존 본능에 최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여유가 없는 뇌. 그렇기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여유와 사랑이다. 나도 어릴 때부터 뭔가 쫓기는 마음이 있었다. 느긋하게 천천히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한심해 보였다. 그러나 그런 애들은 나를 안쓰럽게 생각했다. 어찌 보면 그 집안이나 가정이 너무 여유가 없어서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나만 해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해줄 어른이 없고 더 잘할 것을 부추기는 어른만 있었다. 그렇게 살다가는 탈진한다. 멈추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으니 나에게 맞게 가야 한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데 어찌 절제하고 배려하고 인간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전전두엽이 발달할 수 있을까? 그럴 새가 없어서 그런 게 된 것이다.